종목을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위메드 맥스 같은 경우에 오늘 17% 넘는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시가가 고가였습니다. 그래서 네, 현재는 어쨌든 하락 전환됐는데 예. 수익률은 냈단 말이죠. 네, 네, 맞습니다. 이거 어떻게 좀 먼저 리뷰를 해주실까요? 자, 수익 익절, 아침에 익절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. 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먼저 챙겨놓고 저는 또 이제 포트 운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위메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료가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좀 공지가 나왔죠. 자, 위메드 맥스는 포괄적인 주식 교환 방식으로 자, 매드 엔진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협력 관계 유지했던 이 매드 엔진을 인수함으로써 개발 역량의 광합뿐만 아니라 매드 엔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자, 나이트크로우의 개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무엇보다도 서브컬처 수집형 모바일 게임의 로스트 소드를 비롯해서 한 10개의 이 게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. 자, 일단 무엇보다도 개발 엔진 회사들 여러 가지의 이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좀 인수함으로써 하반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위메이드의 그룹주 3사 모두 다 급등 출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. 앵커님, 벌써 하루 만에 또 수익률 다 또 챌린지 성공 배지 받으실 줄 알고 성공 배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이 뭐 이 장중 나오는 것과 함께 뭐 포트 운영에 끝까지 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일단은 먼저 수익을 챙겨놓고 네. 다른 종목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포트를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위메드 맥스를 보자마자 분명히 좀 차익 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저도 아침 개장 방송이 좀 나와가지고 네. 좀 알려드리고 싶은 뭐 이렇게 욕심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게 좀 밀렸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위메드 가족들은 이제는 이제 매집봉도 하나 나왔고 거래량도 또 터지다 보니 오히려 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 자, 익절을 끊어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로 자, 미래에셋 증권입니다. 자,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. 특히나 오늘 자, KB증권이라든지 신한 쪽하고 몇몇 종목들이 아주 큰 세름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증권주도 오늘 대부분이 3, 4%의 음봉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금융주라도 증권하고 조금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. 네. 이쪽에. 이거는 제가 오늘 증권주가 조금 밀리는 거는 어제 또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게 무엇보다도 그 9월 달에 미국의 이제 그 미국 서학 개미들의 매매 수수료율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. 왜 지금 미국이 또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매매의 이 그 회전율이 좀 적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한 달 적은 거 가지고 이런 난리 법석을 뜬다면 연간으로 지금 연간으로 4분기까지 보고 있는 저 현재 이 증시 시장인데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손절가는 8,200원이기 때문에 70원 남겨두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내일 터치하게 되면 가감하게 끊어내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목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자, 이 금요일까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의 묘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무슨 기류 때문에 손절 라인을 네. 터치했을 때 요거를 더 갖고 가는 것보다 재빨리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교체 매매라고 네. 이야기하죠. 네. 저희 1313 챌린지는 이 포트의 운용의 미를 네.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고점 잘 보시고 파트너님이 어떻게 운용을 해 가시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1313 챌린지 오늘 편입될 두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. 종목은요? 네, 예. 두 종목입니다. 3일 제약과 그 대봉 LS를 여러분들에게 포트 편입에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네. 들고 왔고요. 천천히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 포트의 묘미를 좀 보여드리려고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 꼭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죠. 역배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이 1313 챌린지에 포트 편입된 종목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전 바로 좀 뛰어나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네. 끊자마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었지만은 또 이 룰은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3일 제약입니다. 자, 3일 제약은요,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약입니다. 바이오가 아닌 제약은
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을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면 제약 쪽은 그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자,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금 더 이 중요시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자, 이 무엇보다도 상반기 매출이 1,086억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43% 신장하는 이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. 특히나 자, 아멜리브하고요. 자, 리바케이의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3분기와 4분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연매출 2천 고지를 앞두고 있고 특히나 저만제 CMO 성장의 탄력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사실 상반기,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물량이 좀 들어오는 걸 느껴집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삼화제약 같은 게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 6천억 규모의 이 생산에 가능한 글로벌 저만제 CMO 생산이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오히려 더 이제 조만간 CMO 사업의 본격화의 가속도로 달리는 올해 하반기,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3일 제약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침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침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물량이 좀 연일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기술적으로 먼저 헤아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7월 24일 날 골드크로스를 냈습니다. 정배열 초입이 7월 24일 날 냈고 자,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 8월 달에 이 급락이 나왔습니다. 8월에 이 금은 월요일에 8월 6일 급락 이후에 추세 5일선 타고 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또 나왔던 것은 자, 이번에 이 시장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9월 초 저번 주였죠. 좀 급락이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자, 월요일자입니다. 9월 9일. 자, 급등 이후에 양음량 패턴으로 전고점에 자, 12,000원 물량을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자, 무엇보다도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추가적인 급등뿐만 아니라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자리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들고 왔고요. 자, 목표가는 14,000원이고요. 손절가는 11,000원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양음량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자, 이 무엇보다도 이 그 앞으로 이제 10월 달이죠. 위고비의 이 출시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분위기가 비만 치료제 정말 위고비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품절 사태뿐만 아니라 정말 불티나게끔 팔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유명인들이 연일 맞고 뭐 15kg 가까이 살 빠졌다는 소식만 듣게 되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지 뭐 그 복용해보고 싶지 않습니까? 저도 준비 중입니다. 자, 그럼으로써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대봉 LS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. 자, 유고비 출시 임박과 함께 비만 치료제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자, 비만 치료제는 정부 과제의 사업 진행을 통해 가지고 신약 기대감이 있는 이 대봉 LS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로 우뚝 서 있습니다. 자, 비만 치료제 주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라 글루타이드의 CDMO 계약 추진과 함께 앞으로의 이 대봉 LS의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 주도주의 모습이 연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, 이틀 음봉 나왔습니다. 내일 아래꼬리 한 번만 더 나오면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, 매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목표가는요 26,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1,000원 네,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3일제약은 오늘 11% 현재도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봉 LS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또 잘 또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오늘 네. 챌린지 종목에서 또 이렇게 편입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.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바로 그 공개 방송 이어가신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저 사무실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 이제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 그리고 특히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
그 트럼프와 그 해리스의 대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과 함께 이 대응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이 그 이데일리 스핀, 네, 이데일리 온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이라고요 라이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조금 전에 오랫동안 좀 보셨던 차트 그리고 이 이데일리 전강판을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끝나고 나서 QR코드가 나가니까요.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잠시 후 2시 15분부터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. 그래도 네.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쾌감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그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이번 시간 함께 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